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내렸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또 실적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은 6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ASML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EUV로는 최고 기록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 이익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1%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바로 공급망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램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긴 했지만요. 전체 매출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램리서치는 시간에 거래 3%가 넘게 빠졌고 ASML은 뉴욕 증시에서는 4%가 넘게 빠지면서 76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입니다. 노바백스가 이 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 FDA가 제시한 백신 품질 기준에 현재 부합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내년에도 허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보도와 함께 주가가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무려 14%가 넘게 빠졌고 13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라이즌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4% 넘는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가입자 수도 2분기 연속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5G 전환에 따라서 고수익 요금제로 전환하는 전략이 시장에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2%가 넘게 상승했고 5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실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EPS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그런데 치매 치료제 관련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최근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FDA로부터 치매 치료제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한 바 있는데 치매 치료제 관련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간밤 시장에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0.5% 하락하면서 26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수장인 마윈이 스페인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과 함께 알리바바의 주가가 장중한 때는 1%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알리바바의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에는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17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 포드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를 15달러 선에서 20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주가보다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새로운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4%가 넘게 상승했고 1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 지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뉴욕 증시 지금 현재 실적 발표 호조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정도 부식이 된 상황에서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3대 지표가 이 상승세가 생각보다는 이전에 1분기나 2분기에 비해서는 좀 둔화된 상태에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우와 S&P 지수는 현재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은 현재 기술주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락을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3대 지수는 전고점 부근까지 다 도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흥국에 대해서 현재 석탄 사용의 중지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유가를 더욱더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하반기에 실적에서 특히 수출주, 그다음에 정유화학주 이쪽으로 해서 각각이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영향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백신의 아동 접종에 대해서 발표가 이어지고 백악관에서 그 학교와 그다음에 보건당국에서
이것을 접종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위드 코로나의 분위기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코로나 백신의 생산 공급은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백신 관련주들의 모멘텀은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 당국이 석탄 가격이 너무 치솟게 되니까 당국에서 이에 대한 시장 개입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석탄 가격이 중국 내에서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계절주의 그 강한 상승세가 앞으로 더 강해지고 특히 한파가 강해질 것에 따라서 이 계절주, 그주 특히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이 앞으로 한 번 더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적이 계속 좋은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시즌에 상승률이 기존과는 다르게 상당히 낮게 그리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3대 지수 모두 변곡점을 맞아서 과연 방향을 위냐 아래냐를 정해야 될 시기로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어느 정도 변곡점 도달에 따라서 수급이 약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가의 방향 추이를 이번 주 남은 이틀 동안 잘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